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한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절과 한절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아버지로서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전에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남자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남자가 가정에서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버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보통 이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 모임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정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성경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바로 1세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자녀로서의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의 그 소유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거나 필요가 없으면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품을 때 아이를 마음에 품을 때 그 아이는 그 자녀로 그 가정에 남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냥 버려지든지 길거리에 버려지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법으로 아버지에게 그만한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전번에 제가 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아내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아내들도 그런 라이스를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전혀 자기의 그런 의지 없이 그냥 남편 밑에 하나의 소유권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도 그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몰매 맞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문화권에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아버지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자,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소중, 한 인간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한 개인 개인의 생명을, 한 그 자녀를, 가정에 허락하신 그 한 자녀 자녀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로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도대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노예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나갔든지 아니면 다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자녀를 둔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성장해서 있는 저희 자녀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들을 노예게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지나친 요구가 어떤 것입니까? 자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욕심과 자랑거리 그리고 부모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존심을 살리는 도구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 어렵더라도 너는 명문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학에 대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여 출세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벨리에 사는 어느 여학생이 SAT 만점 받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합격증을 받고 장학금까지 받아놓고 자살했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도 불쌍하지만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자녀의 그 마음을 읽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너희 엄마 아빠를 프라우드하게 만들라 그러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딸뿐만 아니라 딸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아픔을 계속 생각하면서 후회한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노예게 합니다.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대로 복종을 요구할 때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게 됩니다. 학교 생활 외에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 와서 숙제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입니다. 한국타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친구들과 마약하고 새벽 부모가 일어나기 전에 창문을 넘고 들어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아이가 전혀 밤에도 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엄마가 너무, 아빠가 너무 엄하게 한대. 그리고 막 때린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공부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두들겨 팬다 이거예요. 왜? 그리고 못 나가게 한다. 친구들과 저랑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부모가 속고 사는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분노를 느끼게 한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여기 고등부 애들을 이제 맡아서 교사로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 이게 너무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분노를 느낀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삐뚤게 나가는 애들이 거의 다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부모들은 술 마시는 동창회 노래방 다니면서 나쁜 것 접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자신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며 다니는 그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아이들이 분노를 느낀다는 거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면서 저 자신이 혹시 나도 내 자녀들 앞에서 그러지 않나. 예, 저는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고등부 들어가서 봉사 하자고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서슴치 않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또 한 가지, 저는 혹시 내가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 혹시 다른 애들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좋은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 넓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더 편애, 어느 한 자녀에게 편애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남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이 참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 넓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넓게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이들과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 4절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이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자녀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비들아 말씀을 잘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바로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양으로 양육하라. 책벌을 통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징계를 통해 자녀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징계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고 자녀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26입니다. 한 1년 전인가 제가 이제 어떤 애는 깜빡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혹시 제가 아들이 너무 깊이 잠들었을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아이가 누가 와서 머리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걸 아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집을 나왔더니 아들이 일어나서 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오늘 나한테 기도하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당신 오늘 일 나가기 전에 걔한테 기도해 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지. 그렇습니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하면 걔가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아이가 그걸 느낍니다. 그게 또 혹시 하루라도 빠지면 그 나이에 아빠가 기도해 주지 않고 나갔나 질문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탈무드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고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사랑 표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 되어서이지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건강한 심성과 도덕성, 훌륭한 인격을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대해 잘 아셔서 말씀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이 있는 조그만 방에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6살짜리 나이 꼬마가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저한테 얌전하게 와서 묻니다. 저 여기서 게임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서 아마 이 꼬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겸손하게 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마가 하는 소리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 오늘 주일 예배 때 뭘 배웠냐 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아이가 아주 그냥 대답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지 아냐 쭉 설명을 해요. 꼬마가 6살짜리가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소리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나쁜 애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착해요. 그래서 너 참 굿보이다 했더니 애가 잠깐 나갔다 오겠대요. 그러라고. 그 나가더니 물을 갖고 왔어요. 컵에다가. 물을 갖고 오더니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너가 내 물 원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그냥 마시라고. 너 마셔. 그랬더니 자기는 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애가 너 참 착하다 했더니 애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나가서 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부모님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쭉 대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참 아이를 잘 양육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에 우선권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프라이어리티가 자녀들과 직장보다 사업보다 교회일보다 자녀들에게 보내는 시간에 우선권을 두셔야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기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차를 파킹하고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아버지를 반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그렇게 반갑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버지 따라 들어오면서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질문 하나 해도 돼. 아빠가 뭐 싫지만 5살짜리가 질문하니까 그래 질문해 하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매일 집에 늦게 오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아빠가 돈 벌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뜸 묻습니다.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건 너 상관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래서 툭박스럽게 이제 아이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그래도 물어봅니다. 아빠 그래도 알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걸 보고 아빠가 한 시간에 20불 벌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 아빠 나 10불만 줘. 10불만 빌려줘.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야 너 그 10불 왜 달라고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 질문했어? 그러면서 10불 가지고 뭐 하려고? 너 쓸데없는 장난감 사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를 안아줘. 당장 너 방으로 들어가. 들어가 자.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탁 닫고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빠의 그 화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생각합니다. 애가 왜 나한테 평상시 질문하는 질문을 했을까? 그 5살짜리가. 그러면 생각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갑니다. 방을 가면 똑똑똑 문을 뚫으면서 아무게 자냐? 아빠 나 아직 안 자. 그럽니다. 네,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아까 참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10불 있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환한 빛을 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벽에 밑에 있는 그 이 뭉쳐놓은 돈을 다 뺍니다. 돈을 빼서 천천히 이제 셉니다. 세면서 탁 접어서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이놈이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 너 돈이 있으면서 왜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여기 20불이 있어. 아빠 이제 한 시간 나하고 놀아줘 그럽니다.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종일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갔던 아빠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다고 기다립니다.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자녀들이 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성인으로 성장하셔서 이제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 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전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기르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참 가끔 많이 합니다. 우리 딸이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너무 재밌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지니 그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뿐 아니라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하면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메일도 띄우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자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만날 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어찌하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자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모인 여러분의 의지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복되고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녀를 노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공천된 후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목사님 주의 종 담임 목사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